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리 명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평정을 잃거나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상가는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은 채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삶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아지니 삶의 질이 나빠집니다. 과연 어떻게 할때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나 큰 소리에도 태연자약하게 될까요? 그 비결은 소리 명상의 원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소리 명상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반응하는 느낌을 자기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시끄러운 소리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던 내 느낌이나 감정은 점차 가라앉으며 그 소리와 상관없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귀에 거슬리는 소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일상 속에서 깨어날 수 있는가요? 사실 그 소리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데 내가 나서서 그 소리를 주관적으로 나쁘게 여깁니다. 그 소리 자체로 참견하지 않고 놔두면 그것 자체가 나를 괴롭히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과일 장수의 마이크 소리가 시끄럽게 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런 소리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확성기 소리는 놔둔 채 스트레스 없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소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의 돌발적인 느낌이나 감정, 생각을 다루는데도 아주 유익하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시끄러운 소리란 것 자체가 본래부터 홀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것을 그렇게 여길 따름이지요. 이런 일상적 습성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좀더 깊어지고 차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이 빚어내는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좀더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일상 속에서 시비분별하며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본질은 원래 공하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명상을 통하여 우리는 일상 속에서 좀더 깨어있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며 외부의 것에 구속되지 않은 채더 많은 느낌과 감정의 자유 속에 평화를 누리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소리 명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리는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새소리를 물끄러미 마음의 눈으로 바라다 보십시오.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판단하지 마시고 바라다 보십시오. 모든 소리는 소리가 나타나는 배경이 존재합니다. 새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소리가 나오는 배경을 느껴보십시오. 아마도 새소리가 그 배경에서 나타났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냥 소 닭보듯 그렇게 지켜보십시오. 이번에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실내라면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문 여는 소리 등이 들릴 것입니다. 실외라면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지하철 안에서는 많은 소음들이 들려옵니다. 지하철 소음,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방송 소리,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셨다면 그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소리가 나오는 배경을 느껴보십시오. 주변의 소음에 따라가지 말고 배경과 소리를 같이 느껴보십시오. 이 소리 명상은 언제 어디서든 하실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실 때까지 꾸준히 연습하십시오. 이 소리 명상에 익숙해지면 그 어떤 소음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각, 감정, 느낌들을 하나의 소리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소, 상황에서든지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하루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